자발성 두개뇌 저혈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뇌척수액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뇌압이 저하돼 발생하게 된다.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 척수액 위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심각한 두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치료는 먼저 척추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고 가느다란 카테터를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바깥 공간에 삽입한다. 이때 환자의 혈액을 일부 채취해 새는 부위에 넣어 막아주는데 가라앉았던 뇌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두통 증상은 사라지게 된다.